삼성 SDI에서 한 30여 년 경영관리 쪽 업무를 쭉 했고요. 이제 20년 근속한 사람들 중에 대표로 제가 받고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이제 임원 승진을 했지요. 10년 이상 경영관리 업무를 해오신 거잖아요. 경영관리라는 건 어떤 업무를 하는 것인가요? 회사라는 거는 뭐 나름 다 각자 정의하는 게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냥 저는 쉽게 생각할 때 월급을 받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그 회사나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주어진 역할을 수행을 하는 것. 결국은 회사나 그 조직에 누군가는 그 목표를 수립하고 그 목표대로 제대로 가게끔 챙기고 관리하는 사람이나 조직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. 그 일을 하는 조직이 관리다 생각을 하고요.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관리회계의 기본 지식을 근간으로 해서 중기나 단기에 이제 회사의 경영계획을 수립을 하고 월 단위 결산을 하고 실적을 분석을 하고 그 내용을 가지고 회의 자료를 만들어서 사장님이나 사업부장님 기타 이제 뭐 주요 임원들을 모시고 경영회의를 하는 게 관리의 주요 업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초기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에서 경영자가 직접 그 일을 할 수 있는 데에서는 그 중요성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할 수 있지만 중견기업 이상의 회사 규모에서는 관리 기능을 운영하는 그 형태는 좀씩 다를지 몰라도 하여튼 반드시 꼭 필요한 핵심 기능이다 이래 생각합니다. 주요 업무를 들었을 때 실적 분석하고 결산을 해서 사장님을 모신다는 일 자체가 어떻게 보면 결과론적으로 가장 사장님한테 소위 말해서 까인 역할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맞나요? 최종 결론물이 잘 못 나왔을 때는 그 짜증? 비난? 뭐 이런 부분을 우선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뭐 힘들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일단 사장님하고 그래도 우리는 같은 편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일을 하니까 하고 이제 사장님도 쟤는 내를 대신해 가지고 일을 하는 조직이고 그 사람이다 이런 게 기본적으로 있으니까 관리 인력에 대해서 뭐 크게 뭐 비난하거나 그런 건 없었어요. 관리나 경영관리 직무에 어떤 성향이나 강점이 있는 사람이 적합하다고 보이시나요? 기본적으로는 뭐 회계 재무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경계 출신들이 좀 유리하다고 할 수는 있는데 뭐 꼭 반드시 그런 거는 아니고요. 숫자 개념이 좀 이제 확실히 좀 있는 사람들 또는 뭐 꼼꼼하고 섬세한 성격을 좀 가진 사람들이 더 유리하다고 할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관리 기능이 회사의 전 부분을 아우러서 거기에서 종합적인 판단을 정보를 수집을 하고 거기에 내용을 근간으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종합적인 분석력 관련 타 부분들하고의 소통 커뮤니케이션 뭐 이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 강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좀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커뮤니케이션 같은 경우는 어떤 직무든 필요할 것 같아요. 뭐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다를 수도 있고 정의하기 나름이겠지만 커뮤니케이션은 과연 어떻게 해야 잘하는 커뮤니케이션인지 그 역지사지? 내가 전달하고 싶은 그 내용이 분명히 있지요. 그거를 저 사람이 받을 때 어떤 생각일까? 뭐 이렇게 하면 뭐 어떻게 반응을 할까? 그 생각을 먼저 하면 커뮤니케이션의 방법이 분명히 좀씩은 달라질 거거든요. 그러니까 내 시각에서 내 입장에서 전달하는 거 와 조금이라도 상대방의 생각을 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한다면 훨씬 더 결과는 좋게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관리나 경영관리 직무를 수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 장점과 단점
복합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. 각각이 있다면은 어떤 게 있을까요? 단점은 뭐 단점이라기보다는 어려운 점, 쉽지 않다. 특히 이제 사원 시절에 그런 애로사항을 좀 많이 느끼고 힘들던 것 같아요. 관리 기본이 이제 계획을 수립을 하고 실적을 집계하고 분석하고 하는 처음과 마지막 공정의 결과물들을 수치로 만들어내는 일이다 보니까 좀 물리적으로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다른 부서보다 야근이나 밤새미가 이제 좀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이 좀 있었고요. 또 그렇게 해서 나온 수치들을 갖고 수치의 의미를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한 일인데 숫자를 만들어냈는데 이 숫자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잘된 건지 잘못된 건지 잘 됐으면 더 잘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안 된 거는 왜 잘 안 됐는지 이거를 잘 되게 만들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체적으로 잘 돌아가게끔 프로세스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서 자료화시키고 그거를 가지고 회의를 하고 거기에 나온 또 이제 결과를 가지고 회사 경영이 돌아가게 하고 뭐 이런 것들까지 이래 쭉 가야 되기 때문에 쉽지는 않죠. 특히 실행하는 그런 부분들이 뭐 내가 또는 이제 관리 조직에서 이거를 다 하는 게 아니고 결국은 그 실행은 영업이든 제조든 개발이든 품질이든 다 현업 부서에서 계획된 그런 내용들을 제대로 실행을 해야 계획한 그 성과가 제대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뭐 그 사람들을 통해서 제대로 된 성과까지 만들어내야 되는 게 최종 골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 들을 하는 게 이제 어려운 일이죠. 장점이자 그 좋은 점? 어렵지만 근데 이제 처음에는 이제 선배가 시키는 것도 뭐 이거 왜 하는지도 모르겠고 뭐 진짜 쓸데없는 거 가지고 맨날 밤새미만 하는 것 같고 뭐 그런데 좀 지나면서 이제 좀 내공이 쌓이다 보면 아 이게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거구나 아 요렇게 요렇게 하면 더 잘 되겠네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잡히고 내가 만든 자료 가지고 이제 사장님이 이제 회의를 해서 뭔가 회사 정책이나 실행 방안을 잡아서 회사가 운영이 되고 그 결과로 성과가 제대로 나오고 그러면 이제 거기서 좀 만족을 하지요. 마치 내가 경영자가 된 것처럼. 뭐 그런 게 장점이자 보람? 저의 경우는 과장까지는 그냥 뭐 많이 어렵기만 했던 것 같고 차장, 부장 때부터는 좀 재미를 느낄 수가 있었고 회사 경영이 이렇게 돌아간다 하는 그런 것들을 배울 수 있었던 그런 게 좋았던 장점 뭐 이런 것 같습니다. 다 임원을 한 거 아니잖아요. 주위에서 중간에 이직하는 경우도 있었을 것 같은데 보통 어떻게 가나요? 루트가? 그냥 제 주위에서 보면 관리 업무가 조직 문화나 뭐 일하는 내용이 자기 적성에 안 맞는다 해서 이제 그만둔 친구도 있고 뭐 좀 잘하던 친구였는데 회계사 시험 공부 다시 하겠다 해서 퇴사하고 공부해서 이제 회계사 간 친구도 있고 이직한다고 회사 가만 친구들은 다 대리 이전에 사원 시절에 이제 나간 친구들이고요. 대리 이후에는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. 간혹 있었던 친구들은 관리 업무가 적성이나 육체적 정신적인 한계가 있어서 타 부서로 전배를 요청하고 간 친구들이 있고 부장 때에 이제 타부서로 또 가는 친구들은 이제 좀 고창 부장 돼서 관리 조직에서 승진이나 보직을 잡기가 이제 어려워지면 구매나 영업이나 뭐 개발이나 그런 조직에도 이제 지원 조직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가서 이제 일을 하는 그런 친구들이 이제 좀 있죠. 그렇게 가게 되더라도 그건 소화가 다 되나요? 관리능이 이게 전체의 그 경영 프로세스를 다 아울러서 이제 일을 해온 거기 때문에 타
부문에 간다 하더라도 그 하나의 부문에서도 그 계획을 수립을 하고 실행이 잘 되게 하면서 또 실적을 지게 하고 분석하고 다시 그 안에서 이제 경영 관리 프로세스를 돌리는 거는 똑같기 때문에 전사의 또는 뭐 전체의 프로세스를 쭉 경험을 했던 그런 상황 가지고 충분히 잘 하고 있고 잘할 수 있습니다. 관리 업무로 이제 이원까지 커리어를 쌓은 경우에 요즘 수명이 늘어나다 보니 그 뒤에 인생도 길잖아요. 근데 그 이후에 선택지들이 있을 것 같아요. 뭐 제한도 올 수도 있고 뭐갈수 있는 루트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나요? 직장 생활을 계속하는 그런 방법에서는 저처럼 뭐 중견기업의 CFO나 뭐 경영지원본부장이나 뭐 이런 자리로 가서 이제 뭐 계속 직장 생활을 좀할 수도 있고 또는 회사에 이제 뭐 경영 자문이나 컨설팅 지금 저처럼 뭐 감사 뭐 이런 역할로 직장 생활을 좀더할수 있겠죠. 다한 번씩 들어본 용어들이긴 한데 정확하게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. 각자 하는 역할들이 조금씩 다른가요? CFO 기능을 가지면서 경영지원본부장이라는 거를 할 수도 있고 별개로 할 수도 있고 경영지원본부 뭐 이래 하면 그 회사별로 이제 좀 다르기는 하는데 영업, 개발, 제조, 품질 뭐 하여튼 그런 어떤 직접 부문 그런 것들을 제외한 나머지 이제 간접 부문 기획, 인사, 재무 또는 구매까지도 포함할 수도 있고, 그런 부문들을 이제 뭐 총괄하는 그런 조직으로 운영을 하는 그런 조직도 있고요. 하여튼 CFO는 순수하게 재무 기능을 한정해가지고 맡아서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, 경영 컨설팅? 또 자문? 그거는 요청하는 회사에서의 목적에 따라서 어떤 특정 부분에 대해서 요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갖고 있는 경험이나 지식을 가지고 말 그대로 컨설팅 해주는 뭐 그런 부분이고. 지금 제가 하는 그 감사 기능은 주식회사는 일반 투자자들이 자기 자금을 갖다가 투자를 한 거잖아요. 일반 투자자들을 대신해서 회사의 경영진이 회사 경영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없는지 봐라 하는 그런 거죠. 관리에게 기본이 이제 계획이든 실적이든 하여튼 숫자를 만들어내는 게 기본적인데 그 숫자에 대한 의미를 파악을 해야 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이 숫자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잘된 건지 잘못된 건지 그래야 그거에서의 이제 경영 활동과 연결을 시켜서 개선점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주의해야 되는 거는 어떤 게 있나요? 모든 거를 숫자로 얘기를 하고 보고를 하고 하는 게 이제 기본이고 중요하지만 실제 또 경영 활동을 하면서 경영 성과와 직결할 수 있는 게 모든 게 숫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것들도 분명히 있다. 또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하고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하는 것도 주요 업무인데 어떤 그 예측 틀에서 내가 필요한 것들, 예상되는 것들은 다 갖다 팩트를 놓고 시뮬레이션을 했지만 실제에 가서는 내가 예측하지 못했던 새로운 어떤 팩터가 분명히 나타날 수도 있다. 뭐 이런 것도 실제 경영 의사결정을 할때 또는 제안할 때는 감안을 해야 된다 하는 그 숫자를 표현할 수 없다는 게 예를 들면 뭐 어떤 게 있을까요? 감이 조금 와서. 사람의 마음을 숫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? 없죠. 실적 데이터는 분명히 이제 실적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숫자화 놓고 분석이나 거기에서 찾아내는 거는 할수 있는데 이제 미래 상황에 대한 예측, 거기에 어떤 고객들의 마음, 뭐 이런 것들 또는 그러니까 내부 조직원들의 마음,
관리에서 숫자를 가지고 경영자하고 계속 얘기하다 보면 숫자로 만들어진 리포트, 이게 모든 의사결정을 그걸로만 해야 된다,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. 회사 경영은 숫자를 가지고 기본으로 하지만 모든 거를 다 숫자로만 할 수는 없다. 정량적인 부분으로 이제 숫자는 표현하지만 정성적인 부분도 이제 무시할 수는 없다고 이해하면 될까요? 네, 결국은 또 최종 경영자의 성향에 따라서 경영 의사결정은 또 된다. 실무자일 때는 그 정성적인 판단을 하는 게 어렵죠. 우선은 이제 숫자를 가지고 만들지만 차장, 부장, 임원 일에 가면서는 그 정성적인 내용에 대한 판단도 키워가고 그런 걸로 경영의 의사결정을 같이 해야 된다.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바쁘신 와중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. 마지막으로 오늘 어떠셨나요? 처음에 이거 해달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정말 내가 할 수 있나? 말재주도 없고 그래서 뭐 참 하는 게 꺼려지기도 하고 하기 싫었는데 또 덕분에 제 지난 뭐 한 30여 년간의 직장 생활을 한번 정리할 수도 있었고 그래서 아주 또 좋았던 것 같습니다. 두서없이 이래 쭉 뭐 얘기들을 좀 많이 했는데 그 중에 한두 가지라도 우리 후배님들한테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